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전공한 이남규라고 합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는 취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득하기로 했고, 이번 1회차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필기 부분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비만 철저히 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기 부분은 처음 문제를 받아봤을 때 기출 한 번쯤은 나왔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꼼꼼히 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히 배우라 인강을 들으면서 평소에 감각을 익혀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습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 수학과 전기 기초 영어 강의부터 차근차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마다 여기 보듯이 과목별로 거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교재나 기출 교재는 기본적으로 5회독 정도 했고, 자꾸 틀리는 문제는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항상 이동 중에 틈틈이 강의를 보았습니다. 실기도 필기와 같이 주제 끝날 때마다 최대한 요약하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알면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지만, 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 부분이 약해서 뭘 외우더라도 연상하듯이 외워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법은 없고 꾸준히 많이 하고 쓰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계란 과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기 과목이 처음 접하고 가장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뭐 전기자 같은 물체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실제 마주보면서 인강하듯이 강의해주셔서 거부감 없이 들었습니다. 전 평소에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서 교수님께서 이것만 따고 외우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따로 내용을 정리할 때 수월했고, 공부할 때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먼저 시작 당시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배우라 교수님께서 하는 내용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 좋게 1회차에 합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필기시험까지는 시험을 쳐보지 못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때는 필기시험에 열정을 많이 투자한 탓인지 몰라도 슬럼프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번에 한 번에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획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앞두고 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보니 1회차 때 준비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짧아도 한 6주 정도 시간 있는데, 육지의 시간을 모두 쓸 수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전기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전기에 대한 기초나 수학이 없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